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전통적 킬러 문항 하도록 할게요. 21번, 30번. 자, 2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요렇게 놓았어. fx 곱하기 2의 fx 마이너스 절대값 fx를 할 때.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예. 그리고 나는 자, 함수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한 것. 자, 이렇대. 자, 요걸 다 더한 게 5래. 뭐, 크기 순 필요 없네.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그지? 자, 그럼 일단은 요거 먼저 우리 살펴볼까?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한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을 넣으면 2f0 플러스 1은 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2분의 1.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로 해줄게. 자, f0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를 by limit x가 0으로 갈 때, 자, 2로 빼낼게. 2로 빼내면 x분의 fx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얘 대신에 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f0으로 할수 있어. 따라서 얘는 2f 프라임 0은 0이니까 f 프라임 0은 0이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0분의 0꼴 우리 로피탈 쓰는 게 좋겠지. 어떻게? 리미처 x가 0으로 갈때 미분 그치? 그리고 이제 0을 집어넣으면 2f 프라임 0은 0. 똑같은 결과 됐니? 그럼 자 f 프라임 0자 0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미분 가능한 거야. 알겠니?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더라. 알겠지? f'0은 0이더라. 자, 이게 뭘 뜻하니 얘들아? 상수항을 뜻하지. 얘는 뭘 뜻한다고 했어? 1차항의 계수라고 엄청 얘기 많이 했지? 1차항의 계수. 됐니? 그래서 fx를 우리가 뭘로 놓을 수 있다? fx를 자 최고차항의 계수 1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1차항의 계수가 0이야.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지. 됐니?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건 f-1 곱하기 f1이야. 알겠지? f-1 곱하기 f1이야. 자 f-1 곱하기 f1을 구하래. 자, 됐고. 이제 이거 써먹어야지.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갖는가? 우리 gx도 구하고 g'x도 구하자. 자, gx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 되어서 1, fx가 되는구나. 그치?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fx 언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그 다음에 이제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부터 나오는데 또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fx 곱하기 2의 2fx 언제 fx가 0보다 작을 때. 자, 됐지. 그러면 바로 g'x 들어가자. 자, 위에는 f'x네. fx가 0보다 크거나 할 때. 어차피 미분 가능해. 알겠니? 0에서 미분 가능해. 그럼 얘는 f'x.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속미분.
자, 공통으로 묶을까? 공통으로 묶으면 f'x e fx지. 얘 공통으로 묶여지지. 됐니? 그러면은 EFX하고 1이 남지. EFX하고 1이 남아. EFX 플러스 1이 남더라. 자, FX가 0보다 작을 때. 됐니? 자, 그러면 GX가 극대 극소 또는 구할 때는 우리 프라임 0을 따져야지.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자, 지금 여기도 동시에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알겠니?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니? 3X 제곱 플러스 2AX잖아. 는 0 되는 거. 그러면 3x, x 플러스 뭐니? 3분의 2에 자,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a가 양이든 음이든 크게 상관없어. 얘는 어차피 자, A가 양이든 음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 이렇게 되든, 자,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든, 자, 얘 0이 되든, 또는 0이 되든,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든, 일단 극대 극소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 극대 극소가 되는 가능성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어쨌든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A가 0, 양, 양이든 음이든 극대극소를 둘 다 가져.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극대극소 가질 수 있는 걸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A로 놓자고 일단. 그리고 얘는 어차피 똑같아.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어차피 똑같아. 알겠니? F'X는 0 되는 건. 그럼 이제 얘가 0 되는 걸 이제 또 따져야지.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니까.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자, x 제곱 x 플러스 a는 또 0이야. 알겠니?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또 여기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지. 응? 부호 바뀌잖아. 마이너스 A에서. 알겠니? 마이너스 A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그러면 잘 봐. A가 0이 되면 어차피 얘가 성립할 수가 없어. A가 0이 되면. 어차피 성립할 수 없었다고. A가 0이 돼버리면. A가 0이 돼버리면 0밖에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A가 자 양이 되면 5가 나올 수가 없어. A가 양이 되면. 그래서 A는 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가 음이 나오면 아 양이 나오면 음 했는데 어떻게 5가 나오겠어. 이거 다 돼야 되는데. 지금 G'X는 0 되는 게 0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A인데. 그래, 일단 A가 음수고, 어쨌든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예, 더해서 5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A가 뭐가 돼야 돼? 5.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잖아. 음수 맞잖아. A는 마이너스 3이야. 됐니? 어차피 극대 극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였고 자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9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5네. 하면 4분의 45. 4분의 45. 자, 답은 5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마지막 30번 문항. 자,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함수 gx가 있대.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hx가 이거라 할 때 h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x는 지금 hx가 x는 0에서 최소값 gk를 갖는데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예를 갖고 뭘 구하여라? 아, g'k-3분의1을 구하시오. 됐지? 응. 자, 그럼 자 깊이 있게 들었다 보자. 자, 보면 x는 0에서 최소값 gk를 갖는다. h0은 gk라는 뜻이지. 자, 그럼 h0은 g k 마이너스 f0. 얘가 뭐라고? gk래. 자, gk가 f0보다 크면 그지? GK가 F0보다 크면 GK-F0은 GK에서 F0은 0이야. 근데 0 넣어보면 0, 2, 0, 3, 1이야. 자, F0은 1이야. 그래서 얘는 성립 안 해. 따라서 GK는 F0보다 작다라는 거지. 자, 이것도 중요하다. GK가 F0보다 작다라는 거지. 따라서, 자, 마이너스 GK 플러스 F0. 이 GK니까. 이 GK는, 자, F0이 1이라 했으니까. 이 GK는 1, GK는 2분의 1. 자, 얘는 2분의 1이야. 자, 됐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봐라. 지금 x는 0에서 최소값을 가져. 근데 그게 2분의 1이야. 얘는 절대값이고 최소값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x축과 안 맞나? 그래서 얘가 이게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큰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만나지 절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 fx가 gx 플러스 k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fx가 gx 플러스 k보다 크니까 따라서 그냥 hx는 바로 우리가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아, fx 마이너스 gx 플러스 k라는 걸 알 수 있더라라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자, 얘도 미분 가능하고 알겠니? 얘도 미분 가능하고 지금 hx가 미분 가능하고 h0에서 최소값을 갖대. 봐, 미분 가능하고 최소값을 갖는데. 미분 가능하고 최소값을 갖는데. 뭐겠니? h'0이지. 그러니까 h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고 최소값을 가지므로
h'0은 0이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지. 알겠지? h'0은 0이더라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자, h'x는 f'x 마이너스 g'x 플러스 k가 되고, 자, 우리 이제 f'x 좀 구해보자고. 자, f'x. 자, f'x는, 자, 4, 2,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x. 여기가 f'x야. 자, 됐니? 그러면, gx 플러스 k는 우리 몰아둘 수 있어? gx 플러스 k는 어차피 gx나 gx 플러스 k나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잖아. a로 놓지. ax 제곱 플러스 bx인데 자 gk가 0 넣어봐. gk가 뭐였니? 2분의 1이었다고. 아 요렇구나. 따라서 g'x 플러스 k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됐니? 근데 h'0은 0이라며. h'0은 f'0 마이너스 g'k가 되는 거야. 얘가 0이래. 근데 f'0은 0 넣어봐. 4. 0 넣어봐. 4 마이너스 3. 1이잖아. f'0은 1이야. 그러면 G'K도 1이야. G'K도 1이야. 됐니? 자, 그럼 얘를 미분 치면 G'X 플러스 K는 2AX 플러스 B야. 그러면 0을 넣으면 B도 1이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지금 h'x가 이렇잖아. 자, h2'x를 볼게. 뭐 극소값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h2'x를 보면 f2'x 마이너스 g2'x 플러스 k거든. 그럼 2' 한 번씩 볼게. 얘 2'. f2'x는 8e2x 플러스 3e-x. 그 다음에 g2'x 플러스 k는 자 2a야. 얘에서 얘를 빼면 그지? 자 8e2x 플러스 3e 마이너스 x에서 얘를 빼면 얘 양수, 얘 양수, 얘 양수. 자, 얘가 양수기 때문에 h'x가 0보다 크다, 아,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그래서 h'0에서만 극소값을 가져. 알겠지? h'0에서만 급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정리 좀 할게. 2e제곱,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2분의 3이랄까? 자, 2분의 3. 얘가 최대값이야. 그지? 그럼 h1하고 h-1을 구해야 되는데 h1은 먼저 구할게. h1은 f1 마이너스 g1 플러스 k지. h1은 f1 마이너스 g1 플러스 k야. f1은 f1은 자 2e 제곱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4 그래서 빼는 거지. G1 플러스 K 요 1 넣은 거잖아. A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는 해보면 H-1은 넣으면 봐. 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알겠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H-1이 F-1 그지? F-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F-1을 넣어보라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2 안 나온다니까. 얘 값이 비슷한 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산하면 또 그렇고.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H-1이 아니라 큰 값은 H1이다. 값도 비슷하잖아. 됐니? 그러면 얘 똑같잖아. 얘 똑같네? 자, 됐니? 그러면 얘가 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면 되나? 아니구나. 마이너스 3이면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9. A는 마이너스 2분의 9.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자, 아까 했지? 자, 요거 그냥 미분 치자. G 프라임 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G' K 마이너스 3분의 2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넣는 거야. 여기에다 마이너스 3분의 2 넣는 거지. 됐니? 그럼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1, 3, 6이지. 더하기 1은 7이 되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은 이제 또 나영 갔다가 또 3회 찍어줄게. 자, 수고 많았어.